아리랑 고아원의 유비의 한인석입니다. 긴산조 시간을 갖겠는데요. 긴산조는 사실 뭐 일반 동호인들도 많이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원장인용 긴산조는 한 36분에서 38분 그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냥 긴게 아니라 무지하게 길죠. 예. 뭐 요즘 같으면은 선생님 뭐 하루에 10번씩 부신다고 그러는데, 예, 같이 가서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갑니다만은 한 10분 지나면 예, 마비가 되죠. 그렇지만 뭐 참고 합니다만은 뒤에 가면 이제 힘이 딸리죠. 선생님 아직도 펄펄하신 것 같아요. 뭐 여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죠. 사실 뭐 여기 우리가 이제 1, 2, 3, 4각에서 이제 가락이 약간 틀어지죠. 달라지죠. 개면조 짧은 산조에서는 개면조 시작 전에 다섯 여섯 박에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뭐긴 산조에서 짧은 산조를 발췌했기 때문에 다못 담죠. 짧은 산조는 13분 정도 되는 거고 긴 산조는 한 37, 8분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긴 산조는 삼각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잔소리는 많이 안 하고 예, 뭐 여기 1, 2각은 우리가 이제 뭐 1, 2, 3, 4소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짧은 산조 수업 시간에 했었죠. 예, 그 쪼개는 거, 김을 쪼개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여유 있게 보시고 뭐 여기는 좀안 보이죠? 예. 여기 초대에서부터 남태중태우황 예, 할때 구음으로 할 때도 여러분들이 김을 세 개로 쪼개야죠. 세 개. 김. 예. 예. 김을 하나 김을 세 개로 쪼개는 거. 그다음에 남태남태 또는 태남태에서 붙여도 되고. 네. 여기는 두박 한 호흡에 김은 세 개로 나누라고 제가 짧은 산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예. 한 호흡에 하면 이렇게 되죠. 김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쭉 빼는 거. 다섯 박부터 늘어주시면 되고 태왕태남 네. 두 번째 태가 약간 더 들어올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남 꺾어주고 여기도 대임, 중임남, 황남임 중을 태임. 그리고 여기 뭐 태임입니다. 그 다음에 중임남.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황남임 중. 묶어서 쭉. 여기도 김을 세 개. 네. 김을 세 개로 쪼개서 태임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남 약간 적게 주고 흥남이 좀 연결 적기고 약간만 요 하나 중임남 대임 중임남까지 한
한 번에 그냥 쭉 하시고 요거를 요렇게 묶어서 연습할 때는 황남종을 따로 풀으시면 돼요. 예. 중의 기본 음이기 때문에 쭉 미셔야 돼요. 네. 숙여버리면 이렇게 숙여버리면 메가리가 쭉 빠지니까. 우조는 말씀드렸죠. 동편하고 소편처럼 구분이 약간 색깔이 다르다고. 동벽을 바라보니 이게 동편째. 동벽을 바라보니 이게 소편적인 또 극명하게 갈리죠. 서정적으로 바뀌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쭉 흥남중 대까지 가고 여기서 끊어주고 이렇게 묶어서 남 따로 굵게 대왕 중태왕 중 태중태 여기 네. 여기는 한 호흡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총 강력하게 약간 텐션을 주면서 요성의 텐션을 주란 말입니다. 요성의 텐션. 요. 한 호흡의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태왕 태남 임태 임태를 묶어서 한 호흡에 그 다음에 임을 쭉 빼는 한 호흡에 이렇게 하시면 1, 2, 3, 4 소절은 뭐 초두기 때문에 벌써 또 초두를 잘 나와야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예, 가져가시면 되고 태왕 태남 태남 태임중 여기 있죠. 여기까지 세 박을 한 호흡에 가져가 보세요. 예. 하고 중에서는 약간 크레센도를 예. 밀어주고 대왕 대남 태남 태임유웅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 둘 세 칸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세 번째 작은 칸에서 크레센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대임유웅 여기도 약간 흔들어 주시고 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은 약간 더 선생님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약간 텐션을 거의 좀 요 그 다음 율명이 태잖아요. 태음 가까이 음이 약간 떨어지게 요 이거 여기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약간 쭉 밀었다가 당기는 데서 약간 야무지게 걸리니까 대왕 대남 대남 대임 남임 여기 황남까지 한 호흡에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남임 중 여기 이거 좀 연습 저도
혼 많이 납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좀 고생했던 생각이.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긴산주 닦은 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태왕, 태남, 중태. 여기 중은 약간 시가 이렇게 있게. 야무지게 끊어주고 태에서 밀어서 끝자락을 대왕 대남 중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태왕 태남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처음에는 혼 많이 났는데 무로 감아서 황이 퇴성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좀 약간 흘러가는 때문에 깨끗한 우주의 깨끗한 맛이 없다고 그냥 오공 잡아놓고 이거 네. 여기도 좀 많이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색깔을 예 이렇게 쭉 수업을 했습니다. 1, 2, 3각 그래서 뭐 긴산주니까 워낙 길죠.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가락들은 좀 시간을 더 할애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짧은 산주에서 많이 배웠던 가락들이니까 디테일만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